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려용은 그 룸사롱 사장 쳐빈을 족쳐서 배후에 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었는데요. 이 윌리는 심양시에서 이 80년대 흑사회 바닥을 휩쓸고 다녔던 건달이었다고 합니다. 하여 예의 바른 려용이 항상 형이라고 불러주면서 맨즈를 아주 톡톡히 주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이어 려용 일당 5명과 이 웬나 일당 10명이 그 윌리 아지트로 우르 들어가는데 이 시대를 주름잡는 내 아우 려용이 왔구나. 어서 들어와, 어서 들어와 앉아라. 윌리는 여 려용을 살갑게 맞이해주고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 왕룽짱을 힐끔 바라보는데 네, 키는 150이나 될까 말까 하게 짤막한데 이 대가리는 장독대만큼 커다란 이놈이 바로 그 야동이 주인공인 게 아니겠습니까? 요 짤막하고 동글동글한 왕룽짱 요놈이 키 170은 넘어 보이는 그 아가씨 몸에 덮쳐들어서 어땠었죠? 아가씨가 너무나도 길어서 이 아가씨 몸 위에서 아래 위로 발발발발 기어다니면서 2시간 동안이나 헐레벌떡이던 놈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왕룽짱도 지금 도끼 눈을 부릅뜨고는 이 윌리를 째려보고 있는데 이놈이 바로 내를 몰카하고 한방 먹인 놈이지라고요. 그리고 쪼우에 나는 이 아무런 말도 없이 곁에서 담배만 뻣뻣 피워대면서 지켜보기만 하는데 왜냐면 이곳은 그 류용이 천하잖아요. 자신을 류용이 하는 걸 지켜나 보면서 이 내 친구가 대체 어느 만큼 되는 놈인가 한 구경만 하는데 윌리 형님 이 늦은 시간인데 저 단독 직입적으로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? 그러자 윌리는 이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 당연하지 아우야 이 무슨 일 있으면 시원시원하게 얘기해라. 너 내 성격 알지? 나는 자꾸 이래 이돌아서 말하는 거 싫어한다. 윌리 형님 그 사진들 형님이 보내주신 거 맞죠? 대체 그게 어찌 된 일인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? 려용은 이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이 담배만 뻣뻣 빨아가면서 묻는데 뭐가 어떤 일이겠니? 너희들이 아는 그대로지 뭐. 저 왕룽짱이 비서라는 음마가 이 큰 건이 있다고 찾아왔더라고. 자기네 사장이 이 재산이 수십억 위엔이나 있는데 약점을 잡게 되면은 3천만 위엔 같은 거는 뭐 그냥 금방금방 내놓는 호구라고 말이다. 그러자 딱 곁에서 왕룽짱이 최상을 땅 치는데 뭐? 뭐가 어쩌고 어째?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. 에? 그러자 윌리는 이 당황해 나는데 그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신이 비서였었던 왕쇼퐁이 얘기한 거라고. 그 왕룽짱 당신이 호구라고 말이요. 윌리는 이놈이 호구라고 하니 화난 줄로 알았다는데 하지만 그 말 말고 그 전에 얘기 그랬나. 그러자 그 전에 얘기? 아, 뭐 재산이 수십억 위엔이 되는데 윌리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왕룽짱이 확 끊는데 뭐? 내 재산이 이 수십억 위엔밖에 안 된다고? 그 왕쇼펑 그놈이 내를 3년 동안 따라다녔다지만 그래도 나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구나. 내 재산은 이미 수백억 위엔이 되고 내 마음만 먹으면 천억 위엔을 금방 찍는다. 내 아무리 못 벌어도 1년에 수십억 위엔씩 버는데 지금 장난하나? 에? 이게 지금 내를 모욕하는 게 아니야? 내를 지금 매기는 게 아니냐고? 그러자 주위에서 다들 휘둥그레해지는데 아니 재산을 좀 적게 불렀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냐고요. 하지만 그 왕룽짱한테는 그렇지 않은데 전에도 제가 얘기했었죠. 이놈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두 가지가 이 돈자랑을 해대는 것과 도박판에서 돈을 잃어주는 거라고요. 그러자 곁에서 이 류용이 입이 떡 벌어지는데 뭐야 수백억 위엔? 아니 그 97년도에 그게 과연 가능한 숫자란 말인가? 려용이 그 당시에 제일 전성기인데 이 수중에 10억 위엔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. 그래도 려용이 이 심양시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닐 수 있는데 개인이 수백억 위엔이라뇨. 네, 이 정도가 되어야 이 웬난이 큰형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나중에 저 웬난이 재단을 설립하게 되는데 짱다청 아시죠? 네, 저번 이야기에서 나왔었는데 그리고 캉다예 이라고 이 자무스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갖고 있는 놈 이러한 놈들이 다 그 외난이 재단에 속해는 있지만 형님은 아닌데 어찌됐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? 에? 윌리 형님 류용이 얘기하자 윌리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
이게 다 오해가 아니겠니? 이 왕룡장이 류용아와 친분이 있다는 걸 내 알았더라면 왜 이 건을 받았겠니? 근데 일이 이렇게 됐던 바에 3천만 위인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고 에? 동영상 원본이고 뭐고 다 돌려줄게. 그리고 우리 다 같은 식구인데 절대로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는 일이 없게 하면 그럼 될 게 아니야. 그제야 류용이 얼굴 색이 환해졌었고 고개를 끄덕끄덕 이는데 이야말로 멘트를 확실하게 주는 게가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말이다 류용아. 어? 또 그런데 말이다도 남았어? 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그런데 말이다가 아니겠습니까? 내 밑에 애들이 힘들게 뛰어다녔는데 뭐 한 200만 위에는 수고비로 줄 수도 있잖아. 에? 안 그렇습니까? 왕룡장씨 200만 위에... 곁에서 왕룡장은 콧방귀도 뀌는데 왕룡장한테 200만 위엔이라고 하게 되면 이 그를 얕잡아 보는 거였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곁에서 류용이 또 한마디 하는데 어이 윌리 형님, 형님이 200만 위엔이 없으면 못 삽니까? 아니면 제가 200만 위엔이 없으면 못 삽니까? 혹시 저를 위해 챙겨주시느라 그런 거라면 필요 없습니다. 이건 저와 결의를 맺은 의형제 일이라니까요. 그제야 윌리는 아 그래? 그럼 됐다. 일전 한 푼도 필요 없으니 다 그냥 가져가고 우리 마무리 짓자. 사실 이 윌리는 류용을 위해서 류용한테 조금이라도 남겨주려고 200만 위엔을 달라고 한 건데요. 왜냐면 그 강호에는 그러한 룰이 있었으니 말입니다. 웬 난 이날 류용처럼 이 큰형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어떠한 일을 보든지 그만큼이 수수료 면목으로 챙겨줘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러자 웬 난도 이 머리를 끄덕끄덕이면서 매우 흡족해 하는데 이쯤 하면 이 멘즈가 제대로 섰으니 말이었죠. 하지만 말입니다. 잠깐만! 너희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까먹은 게 아니야? 그 처죽이 배신자 놈 왕쇼펑 말이다. 그 놈을 이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와! 왕룡장이 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아 맞다! 그러자 류용은 또 얘기하는데 윌리 형님 들으셨죠? 그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만 알려주셔도 됩니다. 그럼 저희가 이 찾아갈 테니 말입니다. 뭐? 그러자 윌리가 이 매우 난처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류용아, 우리가 덫을 놔서 이 사냥감을 잡았는데 너가 와서 얘기를 하니 그냥 풀어줬다. 아니 그러면 이거 된 거 아니야? 굳이 이 덫까지 내놓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니? 이러한 경우는 이 강호의 의리와도 맞지 않은 법이다. 이는 윌리 말이 맞는데 한 개 나라에는 나라의 법이 따로 있고 그 가정에는 또한 가정에서 지켜야 되는 가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사기를 치고 이 더러운 짓을 하는 놈들도 지켜야 되는 룰이 따로 있겠는데 하지만 그 왕룡장은 손을 절레절레 졌는데 아이 된다. 내는 다른 건 다 봐줄 수 있어도 이 내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후려가기는 놈은 절대로 못 봐준다. 그러자 곁에서 이 쪼웬난도 맞장구를 치는데 맞다! 우리 형님이 하는 얘기 100% 정확하다. 어이 좋은 말로 할 때 그 배신자 놈을 당장 내놔봐라. 알았나? 네, 웬 난이 어디 가서 이쁘게 말하는 걸 봤나요? 이러한 경우에는 그 아바아바 하는 놈보다도 더 못하는 놈인데 윌리 귀에는 당연하게 거슬리게 들려왔으며 그러자 윌리가 이 빡쳐서 그 웬 난을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아야 보게? 곁에서 당리창이 허리 뒤춤에 손이 가면서 이 발뜯어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가운데서 이 류용이 급급히 막아냈다고 합니다. 야야 당리창아 앉아라. 만약 박살을 내도 내가 박살 낸다. 그러니 너는 빨리 앉아라. 당리창이 비록 이 무대포처럼 막 나가는 놈 같아 보이지만 조직에서의 룰은 제일 많이 따지는 놈이라고 합니다. 자신이 비록 나이는 이놈들보다 많지만 이 자신은 외난이 부하이고 외난이랑 류용이랑 친구이니까 이 류용도 자신이 대가리인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당리창은 이 류용이 멘트를 봐서 꾹 참고는 다시 자리에 앉는데 이어 류용은 윌리 형님 제가 그냥 이렇게 존중하여서 형이라고 부르잖아요. 그러니 빨리 내놓으세요. 네? 그 배신자 놈이 더 중요합니까? 아니면 나이 류용이 더 중요합니까? 하지만 윌리는 그래도 계속하여 손을 절레절레 젓는 게 아니겠습니까? 류용아 너 이러면 내는 멘즈를 안 주는 게다. 내 윌리 비록 더러운 짓거리를 하며 살아가지만 내 고객님이 안전은 내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. 내 이렇게 신용을 잃게 되면 그 누가 또 내한테 일을 맡기겠니? 그러자 캬악 퇴
뒤에서 누군가 가래를 탁 봤는데 니까지 사기나 치는 놈들이 뭔 신용이 다 있니? 에? 3천만 위에 내가 그냥 너 줄게. 그럼 되니? 빨리 그놈을 내 앞으로 이끌고 와라. 내가 지금 너한테 부탁을 하는 것 같니? 내는 지금 니한테 명령을 하는 거다. 만약 내 명령을 안 받게 되면은 니놈 모가지를 따버리는 거요. 네, 그것은 바로 왕롱짱이었다고 합니다. 왕롱짱이 눈에는 이러한 조폭이든가 뭐 사기꾼 같은 놈들이 뭐겠습니까? 좋게 말해서 이 바둑판에서 다루는 바둑이고 막말해서 이 한 마리 개가 아니겠습니까? 주인이 짓을 하면 짓고 물라면 물어야 되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근데 뭔 신용이고 나발이고 하냐고요. 너 뭐라고? 돈이 많으면 다야 이놈아? 윌리가 확 일어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딱 그놈이 앞에서 얘기를 하던 류용이 쿵 하고 주먹을 날리는데 아니 좋게 좋게 말하니 왜? 내 류용이 말이 개똥이 같아야? 에? 꼭 쳐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니? 류용은 이 주먹을 쿵쿵 하고 먹이더니 또 갑자기 주먹이 아파 나든지 곁에 먹다 남은 맥주병을 드는데 내놓게 아이 내놓게 에? 이놈아 내놓게 아이 내놓게 맥주병 서너 개를 그 윌리 대가리에다가 쨍그랑 쨍그랑 하고 미쳐대서 아이고 이놈은 그지야 죽는 소리 제치는데 그러면 그 윌리 부하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? 네, 숭젠페이가 대가리를 서고 이 류용이 4대 금강이 앞에서 떡하니 맞고 있는데 누가 감히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? 그 숭젠페이도 이미 이 심양시에서는 큰형님 대접을 받는 놈이라고 하는데 류용 너 이놈 감히 나를 때려? 너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? 너 담대하게 되면 내를 전화 한 통하게 놔둘 수 있겠니? 내 사람을 불러서 합 제대로 붙어보든가. 그러자 류용은 뭐? 지금 너 내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거니? 니까지 게 그래 어디 마음대로 전화해봐라 이놈아. 류용이 어기 막혀서 이 잠시 멈추자 윌리는 전화를 드는데 하지만 대가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니 또 옷으로 대가리를 막 싸매고는 부랴부랴 또 핸드폰을 꺼내 드는데 근데 이놈이 진짜로 사람 불러? 괘씸해 난 류용이 또 맥주병 하나를 쨍그랑 하고 해놓는데 아이고 류용아 아까는 해라며 어? 근데 왜 또 때리는 건데? 그러자 류용은 계속해서 해라고 하고는 그 자신 쪽을 바라보는데 비록 여기에 쪼웬난 조직 전원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쪽팔리게 이놈들이 힘을 빌리겠습니까? 니놈이 사람 부르면 내도 부른다. 네, 그럼 류용이 누구를 불렀는지 아십니까? 이 한참이 지나자 이 문이 발칵 열리면서 한 근육진 돼지 같은 놈이 척 들어오는데 이놈은 몸에 청룡을 쫙 문신하고 있었는데 비록 돼지처럼 뚱뚱한 몸매였었지만 네, 그 근육질로 단단해 보이는 게 그냥 걸어만 다녀도 이 위험이 느껴졌다고 합니다. 이놈은 짱신민이라고 이 류용 편에서도 나왔다시피 조직의 막내로 들어온 놈인데 하지만 주먹질로만 이 사람 목숨을 끊은 아주 어마어마한 놈이었다고 합니다. 류용이 수하에서 이 4대 금강을 빼고 요즘 제일 핫하게 떠오르는 놈이지요. 짱신민이 들어오자 이 윌리는 헤헤헤헤 거리는데 자 짱신민이 왔구나. 그래 그 저번 날에 어떻게 잘 들어갔냐? 우리 그날 이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었잖아. 네, 이 짱신민은 그 심양시 모든 조직들이 다 무서워하면서 이놈한테 다 잘 보이려고 하는 놈인데 하지만 짱신민은 어 니구나 너가 우리 큰형님한테 개겼단 그놈이야? 윌리는 그 자신이 짱신민과 친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한마디 해줄 줄로 알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근육돼지 같은 놈이 도끼 눈을 부릅뜨고 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짱신민아 우리 맨날 함께 술도 마시고 이 한 침대 위에서 단체 처설 또 아이쿠 얘기도 안 끝났는데 귓바망이가 짱 하고 날아오는데 네 그나마 짱신민이 이 친하다고 봐줘서 주먹을 쓰지 않았으니 다행이었다고 합니다. 아니면 이 나이도 많은 윌리가 반쯤은 죽었겠는데요. 니까지 윌리가 뭔데 이 내 큰형님과 대등이 대든다냐? 내 류용 형님이 마음씨가 고우니까 니놈을 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지. 니놈은 내 형님이 똥을 먹으라면 그걸 다짜고짜 먹어야 되는 놈이다 이놈아. 알았나?
당시 민이 계속하여 이 귓바망이를 날려대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북적북적이더니 놈들이 와 하고 쳐들어왔다고 합니다. 어나야, 에? 어나 우리 윌리 형님과 하느냐 하는 놈인데 이것들 중 제일 앞에서 대가리를 서는 놈은 이 윌리 오른팔이자 행동대장 샤우였었는데 샤우는 거의 50명이나 되는 낡은 달 놈들을 거느리고 이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샤우 대 류용 일당 게임이 될까요? 물론 류용은 그 외나 일당을 쓰지 않겠죠.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